그럼요. 당연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. 겨울입니다. 겨울이가 확 자리 보고 있더라. 그래서 얼른 찍고. 네, 이거 의도는 아닌데 감독님이 얼마 전에 이걸 보내주셨어요. 저는 그냥 제 사진이에요. 앞에 무슨 뭐가 많이 떠서 이거 지우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이게 이걸 지워야지. 된 거 같아, 된 거 같아. 근데 이거 뭐야? 미러가 이런 거 막 떴는데. 원신현 감독님인데요. 짬날 때 전화해요. 이렇게 왔네요. 저는 가도. 그럼 양동 노면 동탄 신도시 지점. 외국에 사는 조카가 삼촌 잘 있냐고. 근데 팬이라네. 동네 지구 독이야. 매니저님 갈아입으실 거죠? 와이프가 분위기 괜찮았어? 이렇게 왔어요. 달리는 차 안에서 너무 맑아서 오늘 아침에 머리 해준 이 회원 디자이너랑 같이 찍은 사진. 참 이거. 어저께 촬영하다 너무 피곤해했더니 어플로 스태프 친구들이 집에 가고 싶어 이런 장난처럼 사진. 저는 저장 이게 마지막 저장. 신락 같은 희망을 보고 후회하고 있어. 그래도 지금까지 제일 많이 한 건 그냥 유해지는 것 같아. 요즘은 저는 완벽한 팬. 저도 요즘 완벽한 팬 있습니다. 윤경호 씨랑 혜진이 오빠는 따지긴 했는데 세트장에서 저는 혜진 오빠가 잠들었었는데 저희가 관광지라고 빨리 찍자고. 만약에 전체를 다 보여달라고 그러면 되게 부담이었을 텐데 그냥 저희가 가려서 보여줬잖아요.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. 핸드폰에 뭐 있는지 이렇게 세세하게 누군가한테 알려주는 거는 생소한 것 같아요, 요즘에. 별거 아닌 거 공개하는데도 그닥 썩 유쾌하지 않은 기분?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. 내가 혹시 남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나.